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하루 와 일요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 이렇게 끼다 보니까 아 오늘 일요일 아니고 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제가 좀 전에 일요일이라 그랬죠? 예, 월요일이고요. 예,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다 보니까 오늘 또 애들 또 학교 안 가고 그래가지고 잠깐 착각을 했네요. 오늘 월요일이고요. 예, 그나저나 어제 이렇게 일요일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낀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계 한 게 오, 뭐 어마무시하게 적게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4,700명 나왔고 고요. 와, 어마무시하게 적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아, 만 명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휴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나온 거 같고요. 그리고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4명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아, 대박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연휴가 지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이제 10만 명 넘게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57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수는 103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으면서 여름하고 가을 그리고 겨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팍스로비드 있지 않습니까? 이 팍스로비드 처방을 지금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살아남는 것이죠. 네, 사망률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LA, 예, 이 LA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LA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다시 5,000명대로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LA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상하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상하이는 예, 6월 1일이죠. 예, 이제 중국 여기 아시아에서는 이제 6월 1일이기 때문에 드디어 봉쇄가 해제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면서 중국 상하이에서는 봉쇄를 지금 두 달간 계속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타격도 엄청 났어요. 네, 중국의 경제 타격이 가장 심했지만 네, 전 세계적인 네, 경제 타격도 심했었는데 드디어 이 봉쇄가 풀린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한시름 놓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 이 몽키 팍스 있지 않습니까? 이 몽키 팍스 원숭이 두창 네, 의심 사례가 지금 3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관찰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남미에서도 이 원숭이 두창이 지금 퍼지고 있다. 예, 스페인에 놀러 갔다 온 아르헨티나 사람이 한 명이 원숭이 두창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브라질에도 이렇게 조금씩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뒤로 하고 이제는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96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고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장기전이 되면서 서방 세계에서도 네,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서방 세계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돈바스 같은 이런 지역을 건네주고 네,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지금 이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푸틴은 분명히 네, 아무것도 얻지 않고는 전쟁을 안 끝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바스 지역 이곳을 네, 러시아한테 넘겨주고 전쟁을 빨리 종전하는 게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전쟁은 끝까지
해야 한다. 네, 무조건 러시아를 완전히 밟아줘야 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좀 네, 종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돈바스 같은 지역 이제 넘겨주고 네, 종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충분히 모두 다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 돈바스 지역을 해방을 시키는 게 1순위 목표라고 합니다. 네, 1순위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베로도네츠크 있지 않습니까? 이 세베로도네츠크에 총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여기 세베로도네츠크 안에 있는 인프라를 모두 다 네, 파괴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돈바스 지역에 에서 어느 한 프랑스 기자가 난민을 이렇게 취재를 하는 도중에 폭격이 날아 들어와 가지고 이 프랑스 기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전쟁 지역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기자분들도 이렇게 전쟁 지역에 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네, 정말 많은 이제 취재분들이 사망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에서 이 다연장 로켓포를 유크레인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제가 뉴스를 얼마 전에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러시아까지 공격이 가능한 이런 다연장 로켓포, 장거리 로켓포는 우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미국에서는 유크레인에 이렇게 무기를 지원을 해줄 때 유크레인 전쟁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무기들로만 그렇게 지원을 해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독일은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5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지금 맞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7.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8.5%였다가 지금 뭐 8.3%로 이제 소폭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것 때문에 저번 주 주식 시장 네, 많이 올랐죠. 한 2-3일간 이렇게 쭉쭉 올랐었는데 그런데 내일 또 주식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 이만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뉴스 중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뉴스는 바로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난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여성 교사가 사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에 이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예, 이 자신의 와이프를 추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꽃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아마도 슬픔 때문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부한테 4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4명의 이렇게 남매가 있었는데 나이는 12살부터 23살까지 네, 이렇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부모님이 모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대학생 네, 23살짜리 이제 대학생 어린 네, 갓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 한 23살 나이가 어린 아이기 때문에 네, 성인이죠. 나이가 어린 성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 가족, 이 4남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모금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고펀드미에 지금 이 모금을 시작을 한 지가 단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266만 달러가 모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 3일 만에 266만 달러가 모여가지고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남매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엄마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아빠까지 심장마비로 이제 슬픔에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아마도 계속 좀 더 모을 것 같네요. 300만 달러는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초등학교, 이 텍사스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 추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추모를 하면서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총기 규제 좀 빨리 어떻게 좀 하라고 예,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라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알겠다. 네, 우리는 총기 규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컨드 어멘드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 빌 오브 라이츠를 본다고 하면은 이 세컨드 어멘드먼트에 미국인들은 모두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absolute가 아니다. 네, 압도적인 이런 법안이 아니다. 네, 총기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 뒤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둘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를 무장을 하자고, 네, 교사들까지 무장을 하고 일반인들도 모두 다 총기를 가지고 있자고, 네, 악을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총기 규제 좀 확실하게 더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는 둘로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벌어진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오클라호마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 한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네, 메모리얼 데이 축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한 1500명 가량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 흑인이, 20대 흑인이 총기를 난사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이 다쳤고요. 그리고 한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총기 규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오클라호마 뿐만이 아니라 여기 LA에서도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컬버시리 그러니까 이 마리나 델 웨이의 어느 한 바에서 어느 한 술집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 한 사람이 또 총기를 빼가지고 총기를 쏘는 바람에 두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경찰은 계속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야, 이 총격 사건 때문에 난리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총격 난사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총격 사건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한 뒤로 미국에서의 이 총기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총격 사건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아 노인들에 대한 중어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었을 때부터 아시아 혐오 범죄가 조금씩 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면서 네, 더 늘다가 네, 이게 멈추지 않고 미국에서는 계속 이 노인들을 향대로 해가지고 아시아 혐오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실 때는 그리고 이렇게 외진 곳에서는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유기농 딸기 있지 않습니까? 이 유기농 딸기를 먹고 A형 간염에 걸렸다라는 그런 사례가 17건이나 발생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FDA에서는 이것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딸기를 사실 때는 유기농 말고 그냥 싼 그냥 보통 딸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딸기 이렇게 사셔가지고 잘 씻어서 잡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에 대한 뉴스가 계속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며칠간 계속해가지고 이 브라질 북부, 이 북동부에서 계속해서 이 폭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계속 사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브라질에서 이 폭우 때문에 이 북동부 이 폭우 때문에 지금까지 90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30여 명이 실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은 이 폭우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우다, 재앙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5개 주로 이 폭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피해는 어마무시하게 불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브라질에서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팔에서 어느 한 소형 여객기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히말라야산 인근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22명 모두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시신
20구는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인력난이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최고 인력난에 지금 미국이 시달리고 있으면서 기업들에서 로봇들 있지 않습니까? 로봇들을 지금 계속 어마무시하게 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로봇들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로봇들을 만드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봇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주문량이 최근 들어가지고 40%가량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만간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로봇들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미래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부터 이 인플레이션이 좀 풀릴 전망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인플레이션이 풀리는 것도 미국이 경기가 둔화가 됨에 따라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또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경기는 악화되고 이 경기는 둔화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네, 이 경기 둔화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좀 이 경기 침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 25년 만에 최고 재고를 지금 쌓아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5년 만에 재고가 최대치로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조금씩 끝나가면서 기업들이 이제 경기가 살아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요. 네, 특히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월마트에서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창고마다 엄청나게 물건이 쌓여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들이 어마무시하게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실적이 좀 굉장히 나쁠 전망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 재고를 처리를 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렇게 상품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샀다가 이 상품 사는 거, 이 지출을 상품에서 지금은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방역에 대한 완화가 계속되면서 서비스들이 계속해가지고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서비스 지출을 더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상품 지출에서 서비스 지출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에서 재고가 굉장히 또 많이 쌓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금속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강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속 강세장이 2년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니켈하고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 핵심 소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니켈 같은 가격들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2년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이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얼 데이 이 휴가철에 항공편 5천여 편 정도가 결항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이 항공편이 결항이 됐는데 인력난도 있고 그리고 수요도 몰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메모리얼 데이 때 휘발유 가격 있지 않습니까? 이 휘발유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체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 60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네, 여기 캘리포니아는 6달러를 넘겼고요. 7달러도 간간이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전체적으로 4달러 60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싼 데를 가도 4달러래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중국 이 상하이가 다시 봉쇄를 풀면서 예, 이 중국에 대한 경제가 예,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암호화폐가 계속 또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3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테라 루나가 예, 뭐 가치가 뭐 거의 99% 폭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권도영 씨는 루나 2.0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루나 2.0을 상장을 해가지고 17달러로 상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변동폭이 어마무시했다고 하네요. 네, 19달러까지 올라가다가 5달러대까지 뭐 3달러대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현재는 5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7달러로 상장을 해가지고 5달러대까지 지금 폭락을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루나 2.0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두 다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루나, 이 테라 이런 이 코인들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거든요. 그래서 뭐 루나 2.0을 해서 나온다고 한들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망할 것입니다. 투기, 이거 진짜 뭐 복권 같은 거 가지고 예, 뭐 투기입니다. 투기 노름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루나 2.0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만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 예, 아 그냥 안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 루나 2.0 이 권도영 씨가 하는 것은 좀 모두 다 사기 같고요. 예, 뭐 폰지 사기나 뭐 마찬가지 않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